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안녕하세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행복 퐁퐁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저는 따뜻한 사람에게 자꾸만 끌려요. 예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저 또한 그 사람처럼 따뜻하게 온도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힐링타임 시간에는 이렇게 따뜻한 분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교구 교구장 조승희입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그런데 소개가 너무 짧으신 거 아니에요? 인천 멍때림에서 매니저로도 섬기고 계시고 또 미술을 전공하셔서 카페 인테리어나 데코도 전문가처럼 너무나 예쁘게 잘하시는 황금손 조승희 권사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런데 미대를 나오셨네요. 네, 미대 언니였죠, 옛날에는. 지금 아줌마. 그래도 여전히 스타일리시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조승희 권사님은 우리 산곡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이제 결혼하고 2000년도에 이제 부평으로 오게 되면서 네. 이 동네에 살게 됐어요. 근데 네. 산곡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네. 친정 같은 느낌? 헉? 자꾸 그런 끌림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저 교회 너무 가고 싶다. 궁금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찾아오게 됐죠. 네. 와, 궁금하다. 그리고 친정 같다. 아, 너무 주옥 같은 단어들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스스로 자진해서 오셨군요. 그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계기와 어떤 그때의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저희는 불교 집안이에요, 친정이. 아,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불교 학교를 어머니가 보내실 정도로 헉? 성경 학교가 아니라 어머, 불교 학교. 불교 학교를요? 네, 출신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이제 워낙에 불심이 강하니까 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놀면 안 돼. 이 정도로. 그 아이들 이상해. 이제 그런 세뇌?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네. 아, 이상한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진짜 어느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같은 교회 친구들인가 봐요. 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슬쩍 듣게 됐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고 제가 스스로. 나도 너네 거기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고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쏙쏙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신세계다. 아, 내가 믿는 부처는 그냥 가짜 신이고 나 그냥 바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네. 예, 불가능한 그런 체험을 했었죠. 네. 그럼 부모님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핍박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권사님의 생활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이제 그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워낙 반대를 하시고 네. 정말 막 제 가방 속에 베개 속에 막 부적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막 너 마음대로 할 거면 집 나가.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러기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는 되게 하나님이 궁금하고 더 믿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냥 신앙생활을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아,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우성 아파트로 오면서 제 의지로 이제 산곡 교인이 되고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례자만 그때는 가능했던 바이블 칼리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정말 임효영 사모님 예, 네. 인도하시는 그게 일기였는데 그때 졸라서 저 너무 궁금하니까 네. 세례 안 받았지만 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를 정말 데리고 4살이었나? 근데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앉아서 청강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말씀들이 막 너무 은혜롭고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열정이 막 배우고 싶은 열정이 더 넘치면서 그렇게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그럼 그렇게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사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더불어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살아있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함으로써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보를 보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날마다 떠오르요. 제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아, 정말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라 더 뜨겁고 더 꼭 붙잡고 계신 그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찐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는 날도 많겠지만 또 권사님 개인적으로 닥친 어떤 시험과 고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상급 교인들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제 남편이 매우 유명해요. 네네. 그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불신 거기도 이제 불신 가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 속에 제가 이 상급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것뿐이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확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 남편을 외국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네. 너무 또 귀하고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던 그 남편이 지금은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네.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반갑게 네. 예, 응조를 해주고 계신 거네요. 지금 너무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모든 것들이 은혜고 남편이 변화된 것들이 그 멀리에서 제가 가까이 있지 않는데도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세상에 직장을 다니는 아내를 외조하는 남편들은 많지만 이 상급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내들을 외조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남편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조승희 권사님의 남편분이시네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끝까지 이겨내셨네요. 말씀 중에 혹시 가장 힘이 된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저희들이 사역이 정말 즐겁고 막 날마다 기쁘고 막 그런 현장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저희 아멘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상급교회에 등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말 그런 놀는 언니? 네. 그래서 유혹이 참 세상적으로 많을 네.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진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은 또 어떻게 실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일까를 네.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냥 결국 그럼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잖아. 이대로 이 길만 간다면 그럼 뭐 걱정이고 뭐가 흔들려? 그렇게 생각하면 하다 보면 그냥 정리되고 사역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멘. 네. 노는 언니를 믿음의 언니로 만들어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정말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권사님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 좀 기도해드릴게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오다 보니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절에 안 나가시고 그렇게 핍박하시던 부모님들이 근데 아직은 교회는 못 나가겠다 하지만 나는 절에 안 갈 거다 네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네. 고백을 하셨거든요.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셨네요. 네네네. 그렇게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남편도 물론 우리 아이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아멘. 예, 온전하게 그렇게 그 기도 제목과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교구장이다 보니 네. 순원들과 교구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과 제발 타협하지 않기를 그 두 가지 제목이 가장 큰
요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순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조승희 권사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기쁨, 감사함을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또 조승희 권사님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삼국교회에서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전공이 네.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거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뭔지 모르게 그냥 미술을 하고 싶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쫄라서 뭐 이제 미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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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좀 그립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이 멍때림의 그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이들과 저는 좀 아쉽지만 큰 그림을 보자면 아쉬운 거는 솔직히 제가 다 하고 싶은 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 그게 네, 맞아요. 네. 원사님이 뭐 아이들과 수업했던 그 동심의 마음으로 그 동심 아름다운 마음을 또 멍때름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큰 꿈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권사님과 함께 오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나갔어요. 네. 우리 권사님의 혹시 인생 찬양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찬양일까요? 아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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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답니다. 네. 아 맞다? 네. 제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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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제목이군요. 네. 네. 어떤 찬양일까요? 지금 인생길이 저희는 다 광야길이잖아요. 네. 지금도 걷고 있고 그리고 유독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힘이 되는 찬양이에요. 네. 그냥 이 찬양이 가사가 그냥 단조로워요. 네. 그냥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그 반복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듣다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견딜 수 있고 결국 좋게 하실 것을 믿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인 것 같아요. 아,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네. 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인을 못 받을 때가 많은데 권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고 계시지? 이렇게 네. 매일매일 깨닫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승희 권사님과 함께 도란도란 나의 신앙 스토리를 나눠보았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내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심을 고백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조승희 권사님의 사역이, 열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이 기대됩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나라, 어느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 각각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힐링타임은 이러한 분들의 소중한 역사의 몇 장면, 신앙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나누게 될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역사이자 신앙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조승희 권사님과의 만남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인생 찬양 아 맞다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나의 신앙 스토리 시간에 또 만나요. 쉼표 한 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타임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